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여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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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어! 아빠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. 다행이다. 아빠. 엄마. 여루야. 근데 여기가 어디야? 여기 병원이야, 병원. 나 어디 아파? 나 교통사고 나겠잖아. 교통사고? 여루야, 내가 아빠가 잘못했어. 괜찮아? 엄마. 여루야. 저 아빠랑 횡단보도에서 검은색 밟으면 지옥 간다고 아빠가 그래서 하얀색 밟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중간까지 갔는데 힘들어서 앉아있으니까 택시가 빵 치고 갔어요. 여보! 이게 무슨 말이야? 애가 이만하게 다행이지. 가 떨어져라. 나 잘못했어. 했으면 어떨 뻔했어. 나 그냥 여루랑 놀려고 그러려고 한 건단 말이야. 나중에 봐요 진짜. 나 넘어치면서 검은색 밟았는데 지옥 가요? 아유, 그거 다 아빠가 지어낸 헛소리야. 그래, 놀려고. 여루야, 내가 잘못했어. 여루야, 괜찮지? 다리는 괜찮아? 아파요. 나 의사선생님 데리고 올게.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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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신가? 저희 아이가 일어났어요, 일어났어요. 일어났어요? 네네네네, 빨리 와보세요. 이럴 수가!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! 빨리 와보세요! 일어났어요! 일어났어! 일어났냐고! 일어났어! 왜 저희 아이 싸대기 때리세요! 이상한 아저씨네? 볼 빨개진 것 봐! 죄송합니다. 선생님! 저희 아이 이상한 특별한 부분 없는 거죠? 뭐 크게 다친 데도 없는 거죠? 다름이 아니라 보호자분 잠시 원장실로 잠시 오겠습니까? 네?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이거? 뭐야? 크게 다친 거 아니야? 무슨 일이지? 선생님 무슨 일이죠? 무슨 일이에요? 무슨 일이에요? 다름이 아니라 네 지금 기적과토 같은 일이 일어났어. 암에 걸린 건가요? 아니요, 그런 게 아니라. 아니면은! 요즘 그 희귀병이라는 흑색종? 흑색종? 아니면은! 폐암! 저희 아이가 담배를 많이 피긴 하거든요. 이럴 수가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니라면! 무슨 병이죠? 저희 아이는? 안타깝게도 고급령으로. 고급령으로? 설마 히오스병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고급령으로 히트라는 영어. 히트요? 그게 무슨 병이죠? 가벼운 타박상. 가벼운 타박상. 가벼운 선생님도 히트 한번 걸려볼래요? 가벼운 타박상 걸리셨네. 그럼 저희 아이는 그냥 괜찮은 건가요? 네, 당연히 괜찮고요. 그 간단한 그 약이랑 네. 아무래도 다리에 그 물집이 잡혀가지고 네네네네. 다리에 일단 주사를 일단 맞추는 게 일단 정답일 것 같고요. 한 대략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냥 입원해 있다가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정말 다행이다, 여보 다행이야. 교통사고가 났는데 2-3일이라니 진짜 다행이다. 나 봄수 생각 때문에 난 마음이 철컹했잖아. 다 내 잘못이야. 선생님 그러면 그럼 선생님 그러면 2-3일만 안정을 취한 다음에 퇴원하면 되겠죠? 네,
굉장히 간단한 문제고요. 뭐 아. 그닥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 입원비도 얼마인가요? 입원비는 대략 3일 정도 숙박을 하니까 종합해서 39만 8천 원 되겠습니다. 예. 좀 비싸네. 아, 좀 비싸네 아저씨. 아, 의사 선생님. 좀 깎아주시면 안 되나 이거? 아 여기가 시장인 줄 아십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럼 할인해서 15만 8천 원 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네네네. 아 그럼 저희 가볼게요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네네네. 그러니까 저희 아이 약하고 그럼 주사 한 번만 놔주세요 오늘. 아 알겠습니다. 아 네. 잠시만요. 네네 왜죠? 아이한테 절대로 교통사고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. 왜죠? 그냥 후유증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네. 아이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여보 빨리 가자고. 아유 다행이요 진짜. 아 요루야! 토끼 산토끼 토끼야. 산토끼가 교통사고 교통사고 당한다. 아니 영어 철이 없어 철이. 요루야. 아야. 너 지금 그럼 걸을 수 있어? 걸어요? 걸을 수 있을려나? 일로 와봐. 내가 아빠 잡아줄게. 아이고.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아 누워서 가는데? 걸을 수 있어요. 안돼 나가지 마. 싫어. 뭐야? 걸었냐고? 걸었어? 아 왜 때리세요? 저희 아이를. 아야 요루야 빨리 이제 주사 맞을 시간이야. 빨리 누워. 저기 선생님 주사 놔주세요. 네. 주사 맞을 시간이잖아요. 아 이제 야 어디가 주사 맞기 싫어가지고 탈출하는 것 봐? 빨리 들어가! 뭐 집에 들어가 안돼 빨리 들어가. 여보 빨리 요루야 토끼 내가 가져간다. 아 싫어 내꺼 주사 맞기 싫은데. 네 한 대만 놓으셔야 돼요? 네 한 대만요? 네 알겠습니다. 자 얼마 안 걸리고요. 자 금방 주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넣습니다. 아직 안 넣었어요. 자 넣습니다. 아 요루 잘 맞았다. 잘 맞았어? 잘 맞았으니까 선물 아빠 얼굴이야. 자 아이스크림 안돼. 다 나으면 사줄게. 다 나으면 안돼 아직.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아이는 걸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? 네, 아직 아무래도 걷기에는 지금 네네네네 물집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아직 걷기는 아직 힘들고요. 아 네네네네. 내가 한 하루 정도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아유 지금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근데? 지금 새벽 2시야. 아유 이럴 수가. 여보 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나 집에 갔다가 내일 출근하고 갔다 와서 다시 병원으로 올게. 알았어요. 여보하고 진흙대가 잘 보살피고 있어. 네. 아 놀래라 진짜. 나 먼저 갈게. 아빠 가? 아 나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. 제가. 조심히 몸조리 잘하고 요루 알았지? 얼른 가. 거기 긁지 말고. 아 놀래라 진짜. 아, 집에 가야겠다 일단. 아 또 봄수 생각에 또 마음이 철컹했잖아. 아유. 엄마. 나 언제 퇴원이야? 이제 하룻밤하고 두밤하고 세밤만 자면은 퇴원할 수 있어. 너무 오래 걸려요. 먼저 집에 가면 안 돼요? 안 돼. 여기서 3일 동안은 자고 치료받고 주사받고 해야지. 주사 맞기 쉬운데. 3일 후에는 또 유치원 다녀야지. 일찍 자요. 늑대도 일찍 자. 주무세요.
아우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유루야! 네? 유루야! 일어나, 일어나. 늑대도 일어나. 유루, 약 먹을 시간이네. 아유. 약 맛있어요? 아, 약? 민트 맛이야, 민트 맛. 맛있어. 아, 내가 먹을래. 내가 먹을래. 아, 이거 먹으면 안 아프지. 아, 맛있다며요. 너는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될 거예요. 맛있지? 아이, 먹다 보면 괜찮아져 또. 아이, 참, 엄살이. 아, 너 많이 먹어. 너 싫어. 너 많이 먹어. 너 싫어. 유태야, 요루야. 엄마는 네. 이제 집에 가서 요루 옷도 챙겨야 되고, 이불도 챙겨야 되니까 갔다 올게. 그러니까 둘이서 놀고 있어. 네. 잘 놀 수 있지? 당연하죠. 아이, 그럼 갔다 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아, 요루야. 뭐? 나 심심해. 어쩌라고? 아니, 여기 놀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. 밖에 의사 선생님 보고 놀아달라 해. 아, 싫어. 요루야, 우리 놀면 안 돼? 아, 놀자, 놀자. 나 다리 아파서 못 노는데. 아, 놀아줘, 놀아줘. 이게 진짜 시끄러워, 진짜. 뭐하고 놀아줄까? 아, 우리 무슨 놀이 할까? 아, 병원 이리카 의사놀이 어때? 아, 의사놀이? 응. 그래, 의사놀이 하자. 그래. 저 선생님. 왜? 그 김철수 씨 수면 주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. 여기 받으세요. 어이, 고맙네. 남자 간호사 씨. 고맙군. 이따 주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 놔둬야. 근데 여기에는 의사놀이 할 만한 게 없는데? 장난감도 없고. 있잖아, 내가 아까 의사 선생님 방 가봤는데 의사놀이 기구 엄청 많던데? 의사놀이 기구? 응. 그럼 그거 가지고 놀까? 그럴까? 내가 가져올까? 가져와. 알았어, 내가 가져올게. 빨리 가져올게. 갔다 와. 해놓을게. 씨, 조용히. 난 스파이야. 조용히.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? 저 의사놀이 기구들을. 저것만 있으면 요루랑 재밌게 놀 수 있을 텐데. 시간도 빨리 가고 말이야. 머리를 굴려보자, 머리를. 어이, 깜짝아, 쟤들. 어이, 깜짝아. 아이. 우리 아저씨보다 못생긴 사람은 또 오랜만에 보네. 아이. 이렇게 녹색 인간도 처음 보네 또. 아이, 일단 요루 환자에 대해서도 상태를 해봐야겠구만. 어? 지금이 기회인가? 아, 자, 뭘 가져가 볼까? 아, 뭐가 있지? 어, 그러면은 이거랑 환자복이랑 아싸 다 내가 가져가야지. 이것도 가져가고 마스크도 가져가고 좋았어. 이것도 좋았어. 그러면 이거면 충분히 놀 수 있을 거야. 주소도 놓고 이제 조용히 나가야지. 자 조용히 쉬쉬. 몰래 가야 돼. 몰래. 아이 정말 아저씨 진짜 그렇게 못생긴 얼굴 내밀지 말라고요. 아니 녹색 카펫이랑 똑같이 생긴 애는 또 처음 봤는데 또. 아이고 참. 이상한 아저씨야 정말. 요루야 나왔어. 요루야 가져왔어. 아, 내가 가져왔어. 뭐 가져왔는데? 내가 이거 의사복이랑 그 주사기랑 이거 뭐지? 마스크도 가져왔어. 가지고 놀다 혼나는 건 아니겠지? 아이, 안 들키면 장땡이지. 그치. 자, 이걸로 놀자. 놀자. 누가 의사할래? 내가 의사할게. 아니야, 내가 의사할래. 내가 다쳤으니까. 아니야, 내가 너 치료해줄래. 싫어! 내가 의사할 거야. 내가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줄게. 알았어. 자기 의사복 줄게. 아이, 다리야. 중국대군. 의사 선생님.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.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.
일단은 주사부터 맞읍시다. 아, 주사 싫어요. 안 아파요. 따끔할 겁니다. 아, 알았어요. 그러면 안 아프긴 해주세요. 약속. 이 주사는 머리에 넣는 건데 이 주사를 넣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뭔데요? 진흙대군은 오늘 네. 파워레인저 생방 시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아 거짓말이야 진짜? 진짜 못 넘겨? 진짜 못 넘겨? 당신은 시험불생입니다. 아, 난 파워레인저 봐야 되는데 파워레인저 봐야 돼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아 이거 파워레인저 봐야 되는데. 그러면 일단 주사 맞고 그러면 주사 맞으면 파워레인저 볼 수 있어요? 오프닝까지는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아싸 아싸 그러면 주사 빨리 맞고 파워레인저 볼래요. 빨리 이 주사는 빨리. 머리에 놓는 겁니다. 머리 돌리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어? 야 진흙대 너 왜 그래? 야! 아 요루 요루가 자리 있을려나 빨리 가봐야겠네. 아니 어디 간 거야? 뭐야? 어디 있어? 아 선생님. 야, 그 야. 어 왜 그러세요? 아이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제 방 안에 있던 수면제랑 그 수술복이 지금 없어졌습니다. 어 그래요? 그런 거 훔쳐갈 사람인가? 훔쳐갈 게 없어서 지금. 예 뭐라고요? 그 누가 훔쳐갔지 그걸? 모르겠어요. 누구야 너? 너제? 아 진짜. 자 누군지 몰라도 진짜 한심한 놈이네 한심한 놈. 하여튼 이게 수술복 훔쳐간 사람은 이게 하여튼 엄청나게 혼나야 됩니다. 하여튼 뭐 수고하세요 선생님. 아 고생하세요. 아 퇴근하고 바로 오니까 좀 피곤하네. 아빠 왔다. 아빠 뭐. 안녕. 아 어서 와. 요루야. 응? 그 수수복 어디서 났어? 이거 장난감이야 장난감. 진흙대가 가지고 왔어. 정원 놀이 하자고. 그래? 야 빨리 벗어. 어? 왜? 빨리 벗어! 벗으라고 벗어! 벗었어. 아빠 꽃사 왔어 그리고? 빨리 벗어 빨리 줘. 아빠 빨리 줘. 빨리 줘. 어 재밌었는데. 그 너 뭐 주석이 같은 거 가져간 적 없어 혹시? 이거? 어 빨리 줘. 뭐야? 너 주석이 다 썼어? 뭐하고 놀았는데 오늘? 병원 놀이. 어? 근데 네가 왜 안 놀고 늑대가 누워있어? 늑대야! 늑대야! 그거 진흙대 머리에 꽂으니까 잤어. 이거를? 두 개. 오늘 심심해서 놀았구나. 아. 너? 재밌었어? 너? 아빠 나 환자야 환자. 아 이거를 가지고 놀면 어떡해. 이거 진짜 주사기잖아. 괜찮아. 야 어떡하지? 잠깐만.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내가 이따 내가 몰래 놓고 올게. 아 선생님. 아 야. 아 수고가 많으십니다. 아 고생 많습니다. 네. 하여튼 이 수술복을 가져간 사람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. 내가 고소를 할 거야. 고소를. 선생님. 그런 걸 예. 누가 가져갑니까? 맞습니다. 이거 누가 가져간지 몰라도 차라리 그냥 차라리 옆에 있는 새장을 훔쳐가지 뭔 쓸데없는 수술복 훔쳐가지고.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? 양복에. 선생님 저 근데, 네. 예. 네. 뭐 하세요, 근데? 아니에요. 예.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. 아이 고생 많으. 잠시만요. 네. 네? 아이 그 네. 옷이 삐져나와가지고 이게. 어디 보자. 이름이 이수건.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. 아. 저기 거기서. 위사장님, 선생님 많이 위독하십니다. 아, 이럴 수가. 주사 한 방 놔드릴게요.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거죠? 주사 한 방 놔드릴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머리 대세요 머리. 아, 뿅.
기절. 완벽해. 컷. 이게 뭐야? 이게 뭔 소리야?